문화 콘텐츠를 거점으로 한 도시 재생이 자치단체마다 진행되고 있는데요. 광양시도 급 지역에 문화 공간을 만들어 스토리가 있는 도시 재생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양읍권의 상가가 밀집해 있는 매연모입니다. 상가 한가운데 조그만 공간에 미니 갤러리가 들어섰습니다. 지역 작가들이 그린 그림과 특색 있는 작품들이 눈길을 띕니다. 읍성 아트 프로젝트라는 문화도시 재생 사업으로 작은 미술관이 생긴 겁니다. 이게 한 7평 정도 되는데요. 큰 부담 갖지 않고 누구나든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이 좀 있고요. 인근에 조성된 작가의 방은 어른들이 읽는 동화로 현대문학의 발자취를 남긴 정채봉 작가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청소년기 광양에서 학교를 다녔던 작가의 스토리텔링을 담은 공간입니다. 광양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관까지. 문화적으로 열악한 광양읍 지역이 4개의 문화 콘텐츠를 거점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점화된 문화를 해서 좀 더 발전시켜서 다양한 어떤 문화적 콘텐츠를 꾸준히 확장해서 어떤 광양 문화의 특성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관건은 4개의 거점을 기반으로 문화 역사 자원을 얼마나 확산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옛 광양 읍성의 길이었던 549m를 형상한 읍성 아트 프로젝트. 지역 예술 인프라는 물론 문화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